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저번에 영상 올렸었는데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 이후로 똑같은 곳에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초 더 대박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신기할 것 같은데, 처음에 멸종된 줄 알았다가 그 멸종되지 않아서 발견이 돼서 번식이 돼서 거기서 또 오게 된 건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끼리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도 굉장한 친구들 왔다고 해가지고. 예, 귀한 아이들이 좀 왔네요. 와, 여기가 생겼네요. 여기가 새로? 네, 새로 들어올 애들 때문에 뭐 준비한 축양장인데,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번 영상, 여러분들, 바로 이 영상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 사장님이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달달하다, 녹는다. 아유, 제 목소리.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로 그 민물 참가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굉장히 다양한 가재들이 여기 벨루아 코리아 사장님께서 수입을 하시고 분양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멸종된 줄 알았다가 수입이 됐다고 한 친구들이 왔는데, 예. 굉장히 큰 친구들이 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친구 노멀랍비죠? 노얄. 예, 지난번에 촬영하셨던 노멀랍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봤던 마론 친구들입니다. 와, 아직도 봐도 어마무시하다. 여러분들, 이거 바닷가재 아니고요. 다 민물가재입니다. 이게 작아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제 손이거든요. 다 안 들어갔어요. 오, 아,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우와! 얘예요? 네. 지금 왼쪽이 데일 크레이피시라고 불리는 유아스타쿠스 발렌툴루스라는 가재고요. 가시가재입니다. 잠깐만요. 야, 쪼쪼 너한테 잡히잖아. 너 뭐야? 야, 저리로 가. 와, 장난 아니다. 지금 가재가 여기 한 마리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와, 이쁘다. 이 친구 그거 아닌가요? 레밍턴 슐카투스? 네, 맞습니다. 슐카투스라고 하고요. 레밍턴, 네네, 크레이피시라고 보통 부르는 종입니다. 와, 이 친구도 이제 가시가재 중에서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여기 색깔이 다 다르네요. 오, 얘는 뭐야? 얘도 슐카투스인데,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레밍턴 크레이피시, 즉 슐카투스가,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레밍턴 수, 국립공원 수계에서 발견된 발색이고요. 이렇게 양쪽 두 개가 레밍턴 수계의 기본적인 바리에이션. 자, 이거랑 이거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오, 얘는 뭐예요? 얘도 슐카투스입니다. 아, 얘도 슐카예요? 네. 지금 슐카는 바리에이션, 네, 같은 종이더라도 발색 변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네네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개체랑 그린 슐카투스라고, 이제 호주 퀸즐랜드 북부에서 새로운 수계에서 나온 슐카투스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 슐카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 실제로는 해외에는 8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해외에는 8가지요? 예. 진짜 많다. 근데 요번에 바로, 네네, 이 친구인가요, 설마?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종이 레드 기간트 하이스펠코스라는 종인데요. 이 종이 과거에 이제 호주에서 멸종됐다가 재발견되면서 등장한 종으로서, 사이즈, 성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머리보다 크게 자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가재가 됩니다. 와, 근데 제가 이 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바로 여기 사진을 띄워드리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친구인데, 심지어, 예, 바닷가재처럼 굉장히 포스가 있는 인물가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는 그러면은 최대 몇 킬로 정도까지 성장을 할까요? 이 가시가재 속에서 이 레드 기간트는 현재 호주에서 2킬로 이상 개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와, 2킬로면 엄청난 건데. 네. 근데 요번에 온 친구 중에서 대략 1킬로는 안 되지만 거의 1킬로에 가까운 개체가 있어요. 그 친구도 있잖아요. 저쪽에. 네, 저쪽으로 가실까요? 네네. 저기에 이제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친구, 이 친구가, 우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이거 미쳤다. 와,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가시가 하나하나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다 나있는데, 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세계 두 번째로 큰 바로 레드 기간티아 그 친구인 줄 알고 순간?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야, 확실히 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나중에 자리가 나면은 한 마리 꼭 키워보고 싶네요. 아, 이 친구도 장난 아니다. 사진을 좀 띄워드리자면, 이 친구는 이제 육지성이 좀 강해서 가재인데, 육지 위에 올라와서도 좀 꽤 오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손가락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가재입니다, 가재. 우리나라의 가재는 진짜 커봐야 10cm인데,
이 친구는 지금 크기가 대략 2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꼬리를 잠그고 있죠? 이게 멸종됐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네네. 굉장히 가격대가 높을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얼마 정도 할까요? 저희가 현재 이게 쓰는 분양 가격이 990만 원입니다. 네? 990만 원. 와, 거의 1000만 원이네요? 네. 와, 우선은 이런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얘는 좀 거미처럼 오늘은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지긴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책에서 세 번째로 커진 바로 머리가 여기 있는데 머리도 굉장히 멋있는 친구죠. 저도 사실 이 친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멋있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가지에 대해서 네. 수입이 오거나 하면은 네. 이게 자연에서 뭐 방생해서 이게 뭐 자연을 뭐 교란하고 뭐 생태계 교란을 하고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네. 이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종은 대한민국 수질과 대한민국 수온에 적응을 해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즉 그런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종들은 호주의 용변산 수량이 굉장히 높고 pH 그러니까 물의 성질이 pH가 굉장히 높은 수질에서 서식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얘네가 오히려 추워 죽는 게 아니라 더워 죽을 겁니다. 냉수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육하시는 분들도 모두 냉각기를 틀어서 겨우겨우 온도를 맞춰주시고 계신 거예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구는 뭐예요? 아마 이제 일반적인 옆에서 보신 개체와 달리 발색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그 개체는 이제 선천적으로 색소가 좀 많이 결핍되어서 지금 정상적인 발색이 아니라 정말 옅은 푸른 발색을 내는 희소한 개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그 수계에 따라서 네네. 참가제가 파란가제로 많이 해가지고 네네. 제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쪽에 속하는 거겠죠? 네,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 이게 색이 빠진 개체들이 이런 발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개체는 저희가 갑을 만져봤을 때 갑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런 개체가 저희가 두 마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개체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블랙인가요? 브라운인가요? 브라운 마론입니다. 야, 바로 수컷이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죠? 물 속에 있는 거랑 꺼냈을 때랑 다른데 제가 한번 직접 잡아서 실감 체험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 나오세요? 야, 이거 찝히면 나 집 못 간다. 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민물가제입니다, 여러분. 와, 이제 다 알아서.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손으로 방금 잡아봤는데 저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채집이 아니라 그냥 만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재 입양하신다고 오셨거든요. 이거 입양하시는 거예요? 네, 입양하려고 왔습니다. 와, 블루마론.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매니아층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오늘 입양하는 걸 구경 좀 할게요. 죄송한데 그 수산물 시장에서 좀 꺼내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화로센터에서. 근데 이 친구는 입양을 왜 하시는 거였어요? 네, 가재를 네. 입양한 지가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이요? 네, 5년 됐는데 네. 마론을 키우고 싶어 했던 것들이 이제 괜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집게발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엘루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론이 수입된다고 해서 저도 참여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바로 여기 로고 띄워드렸는데요. 집게발 카페 저도 예전에 가입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한 번씩 많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그다음 레드 기가트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기가트도 데려가려고. 와, 부럽다. 다시는 없을 기회 같아서 이번에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많이 보시던 분 여기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동생, 네, 가재 영상 찍을 때마다 동재님이신데 여기서 지금 담아주고 계시네요. 알바 중이에요. 아, 알바 중이세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양이 새끼들이 있네요. 지금 집에 가려다가 지금 보는데 허락은 받았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친구가 저번에 왔을 때는 배가 볼록했는데 출산을 해서 너무 이뻐요. 착해요. 너무 이쁘죠? 아직 안 돼? 알았어. 아이고 착해라. 와, 이거 플러스 마론까지. 야,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가재 장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신기한 생물들을 많이 사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옆에 계신 정부리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저희 수입된 특이한 가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네네. 가재 사육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시고 입문하셔서 사육자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엄마야, 얘 나왔어요. 좀 이따 나와요.